그냥 아무도 안 왔네. 20분까지 여기서 보유를 했는데 지금 20분인데 오늘 뽀링이가 휴학했거든요. 맨날 공부만 하느라 지친 뽀링이를 위해 우리 오빠들이 같이 휴가를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게 된 팸입니다. 제주도 팸. 아 그래도 너가 제일 어리다고 또 일찍 왔네. 현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애들 다 저기 여기서 오고 있대. 지금요? 어. 저희 지각대. 너도 지각했잖아. 되게 신난다. 어? 우준이도 왔다. 어디야? 저기. 오고 있대요. 내가 봤을 때 대기 제주도 못 간다. 오늘 저... 틴트 서플러스 오주 아주 제대로 휴가인데? 아. 아씨. 뭐 좀 부렸어. 멋있지? 야, 너 한번 써봐. 아, 얘 쓰기 존나 멋있을 것 같아. 오, 연예인이다. 야, 근데 곤란한 게 하나 있어.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여행 왔는데 어제 대기 영상 하나 올라왔잖아. 깜짝 놀랐어. 뭔데, 뭔데? 질자는 거. 왜? 우울증 증세 있다고. 아, 진짜? 그래서 오늘 대기 상태를 한번 봐야 돼. 늦어서 늦었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 뭐라 해야지, 늦었으면. 얼마나 늦었어? 뭐야, 왜 이렇게 해맑아? 너, 왜 이렇게 해맑아? 아, 미안해서. 어, 어제 유튜브에서 질이 싸더니 왜 이렇게 해맑아졌어, 갑자기? 야, 나 우울증이야. 아, 나 기다린 거야? 아니, 어. 아, 미안하다. 어제 우울증 때문에 집에서. 아, 가는데 집 좀 짜느라. 이 새끼, 씨. 따라대로. 아니 신분증 있지? 어 신분증 있지. 어? 에이 레전드 찍을 뻔. 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수상해. 나 우울증 여행 아니야? 우울증 여행이래. 어. 아니 우울증 여행 그런 여행이 어딨어? 야 근데 무슨 아? 너 왜 이렇게 올려치기 당하는 거야? 올려치기가 뭐야? 약간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어? 너 빅마인 때처럼? 아 이수진님 야 너 그 정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 착각하지 마. 야 우순이 주유수 어? 봤어? 어? 주유수? 어 진짜 존나 짜증났어. 야 그것 때문에 우울증 온 거 같아. 야 올려치기 내가 치냐? 그러면. 팬 여러분들께서 쳐주시는 건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막 그 막 잘생긴 척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표정 막 콘텐츠 자체가 일부러 입술 만지고 이 지랄하더만. 뻘뱅이처럼 죽겠어. 진짜 시끄러 죽겠어. 다음부터 그딴 거 하지 마. 알겠어. 알겠습니다, 성빈. 별로야.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 아 여기 앉을까? 어. 맞아 옆에 앉아. 혼자 쓴다. 와. 자기 왜? 이미지 챙기려고. 그러니까. 와. 이미지 왜 이게 이미지야? 남들 배려하는 척. 중국인 같은 거죠. 채워라, 채워라. 어? 옆에 분이 없고. 일단 자리를 안내해드려야겠지. 내가 봤을 때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병이야. 소소 가는 거 좋아해. 병. 안 앉으시는데? 어. 아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야 우리 렌트했어? 어. 너 운전할래? 아 나 우울증 때문에 어, 갑자기 방금 좀 느렸다. 어. 정말 아니야. 우울증 때문에 어. 운전하면 좀 위험해. 확 제낄 수도 있거든. 야 근데 남자들끼리만 챙기지 말고 얘 좀 챙겨줘. 얘 때문에 가는 건데. 아 맞다 맞다. 아 저 심신미약 상태예요 지금. 왜? 심심하다고? 심심하다고요? 심신미약이야? 심신미약. 심신미약이에요. 야 비즈니스 안 돼? 어? 비즈니스 안 돼 우리 회사? 제주도 가는데 무슨 비즈니스야? 바랍니다. 선반에 여실 때는 물건.
신발을 잃어버렸대. 일단 내리자. 일단은 어떻게 내리냐고. 신발이 안 생겼어. 깽깽이로 일단 내려봐. 그런 편 낚시장에서 버리자. 상담해 좋았어. 이게 하승이에요. 이게 원래 다리 세 개다. 나 다리 세 개야. 나 크잖아. 자연스러워. 아, 내 아이디어. 아, 진짜. 신발 한번 지나가는데 진짜 화가 좋아지네. 야, 진짜 중국 부자같이 생겼다. 그래서 옆에 여자친구랑. 아, 약간. 어린애 잘 꼬셔가지고. 외국인 존인 게 무서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 같아. 바로 일로 오시라는 거. 오, 뭔가 생각난다. 야, 맛집 찾아봐 빨리. 맛집부터 가자. 배고파. 야, 밥 먹고 시작하면 안 돼? 그래, 밥 먹고 시작하자. 그래. 171. 야, 아반떼야? 이런 못 타지. 오케이야, 재열이는 그럼 걸어보고. 아, 그래. 나오지 마시고. 아니, 괜찮다 생각해. 대기는. 대기 벤틀리 아니면 안 타. 아이, 다쳐. 야, 아니 이거. 아이 그. 벤틀리. 어서. 벤틀리.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바다에 사진 찍어주세요. 알았어. 거기 우리 수영할 때 호텔에서. 알았다고. 계속 엄청 예뻐. 아, 한 번만 물어봐. 알았다고. 거기 아니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해. 네. 자차봐 완전 신난다. 이거 신났네. 아, 이거 제주도 온 거 같네 드디어. 렛츠고. 아예. 야, 이게 제주지. 제주 렛츠고. 짜라짜라짜라짜짜짜. 아, 진짜 아저씨 같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서도 저희가 가는 숙소를 판매를 합니다. 좀 광고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미리 좀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판매를 해서 또 좋은 상품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저희 회사가 또 돈을 벌어야 또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보자 가보자. 제주도 첫 번째 맛집 와봤습니다. 보링이 픽. 그니까. 아, 잘 안 보여 앞에. 어, 감성 모이? 야, 다르다. 좋은데? 좋은데? 낚시도 할 수 있는 건가? 오늘 직접 잡으면 떠주네. 그니까. 은갈치 국수 궁금하긴 하다. 그럼 은갈치 하나 동대국 얘기 맞으신 거. 그 제주도 그 주스?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제주 하르방 주스. 어, 야, 너 약간 광고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 오, 멋있다. 오, 하르방 주스. 나도. 아니, 아니, 아니. 어, 야, 나도 할래. 우미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있어. 하르방 주스. 너무도 어색할 것 같아, 진짜. 19금 음료야. 19금 음료 바뀌었어, 장르가. 무슨 음식인가? 그랬다는 거지. 어, 이건 찍고 싶다. 내버리 진짜 잘 찾았다. 그니까, 고민아. 와! 맛있어요? 존나 맛있는데? 육전, 육전. 약간 타락한 왕 같아. 그래서. 우와! 레전드다. 타락한 왕이 수라상 먹는 느낌이야. 와, 너무. 육전 맛있어. 지금 육전 한 줄을 먹은 거야? 레전드다. 조금만 더. 진짜 계속 한 줄게 먹는다. 맛있어요? 얘 왜 서서 먹어? 너 티가 뭐야? 맛있잖아,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라면 버전 봤어, 이거. 맛있게 먹는다. 라면 버전. 아! 밥 먹었더니 밥 먹을 것 같아. 아, 저 왜 걸리고 그래, 대체? 아우, 뭐야. 아, 그러다 같이 방구 나올 것 같아, 자꾸 기침하다가. 아, 붕붕이! 아, 이상한 자세 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있으라고요. 5분 뒤에 나올 거야. 이거 방구 끼면 자세잖아요, 지금.
버린이 얼굴에 방구하게 줘. 아 진짜 싫어. 벌써 싫어. 도착 도착. 아 진짜. 아 그거 바깥 음식 냄새가 아니었어? 나 씨발 만두 냄새 나길래. 아 진짜. 아 너무 싫어. 아, 만두 방구. 아 맛있어. 오. 야 우리 여기서 내려주라. 알았다. 여기야 이 건물이야. 아. 우와. 바다 바로 앞에 있어. 야 일단 바다 한 번만 보자. 우와. 개 예쁜데? 아 진짜 예쁘다. 어 감성 좋다. 아. 바로 앞에 있어. 레전드로 예쁘 바다. 인정. 네. 쑥 이거 하고 바로 받으니까. 좋다. 깔끔하다. 보링아, 너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지. 까딱했어? 까딱하는 게 어딨어. 어르신인데. 다시. 아니, 맞아요. 와, 근데 뷰 죽이는데 벌써? 엄마, 바다가 완전히 보이네. 신나. 오!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어, 내 스타일이다. 우와, 귀여워, 귀여워. 여기, 야, 나 여기서 잘래. 우와! 이거 딱 좋다. 야 진짜 예쁘다 이거는. 진짜 예쁘다 오늘 바다도. 여기 에메랄드빛 바다도 유명하네요. 맞아. 어 오늘. 어 난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여기 따뜻하니 이거 바로 조절할 수 있네. 아 여기서 우리 이제 술 먹을 거야 넷이. 아 그래. 와 예쁘다. 야 여기가 시티뷰네. 불 한 번만 켜줄 수 있나? 여기 30% 오션뷰. 여기 근데 깨알 오션뷰. 아,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침대 누우면 오션뷰. 그러니까 오케이. 아 진짜 얼마나다. 우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알아? 가격이 얼마게 여기? 보통 가격은 21만 원 정도인데 15만 원. 15 정도 하지 않을까? 1박에 8만 원. 오 진짜로? 진짜요? 2박에 15만 5천 원. 진짜 레전드다. 2인 맞지? 3박에 22만 5천 원인가? 와 진짜 개싸긴 하다. 그리고 방 이게 아까 분위기가 많았잖아. 가격이 다 똑같아. 우와 진짜로? 그리고 주말 추가금이 따로 없어. 진짜요? 아, 진짜 그건 좋다. 이방이 그러면 8만 원이라고? 무조건 이방을 어떻게든 선점해야겠네. 우선뷰 업그레이드 한데 3만 원. 아, 그렇죠. 업그레이드 해도 업그레이드 해도 11만 원이야. 그니까. 이거 완전 대박이네. 제주도 갈 때 렌트해야 되지, 비행기 값 들지. 숙소에서 절감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이거 아, 근데 진짜 유명하지 않아? 진짜 난 우지. 완전 괜찮지. 다행이다, 서로 안 맞았어. 나 여기 근데 와봤어. 저기 엄청 멋진 카페 있어. 나도. 아 좋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이게 바다지. 도망가 뒤로 오면 다시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뒤로 도망가는 거야. 와, 야 바다 빛깔 봐. 야 이거 좀 빛깔이 미쳤네. 와, 야 사진이라도 하나 찍자. 그래요. 무슨 일이야 이게? 야자나무가 왜 여기 서 있냐? 야, 너 그만 좀 괴롭혀. 진짜로 머리 발. 오, 잘 나와, 잘 나와. 잠깐만 지금. 우리가 일로 와. 잘 나오는데 언니? 아 젤트나 나도 찍어줘. 아 왜 저래? 아 진짜 싫어. 와 뭐야? 이건 기둥님 아니에요? 이거 제주고 프로필이네.
여기가 이제 함덕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카페인데 무엇보다 좋은 게 앉으면 바다 바로 와. 야, 빵을 직접 여기서 그냥 반죽을 말아버리네. 직접, 직접 만들어. 느낌 있네. 여기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답답한데. 야, 좋다. 야, 뭔가 나만 죽다니까 빵을 먹으라. 망치나요. 대충 살아. 참새들 먹으려고 왔어요. 와와와와 먹어 먹어. 자, 이렇게 하면 먹지 않을까? 얘네들이 지저분한 건 싫어하나 보다. 브이로그 감성 하나 떠올랐어. 저기 다리 쫙 쭈루루 건너. 아. 오케이, 준비됐지? 저기 내가 신호 줄 테니까 그때 딱 건너. 시작. 아. 소뽕. 대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뇌를 다 터는 거야. 경찰은 봐. 감탄해. 여기 맛집이네. 감탄해. 뭐야. 여긴 진짜 한번 와봐야 된다. 와. 여기가 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경관이 있으니까 힘내. 너무 좋아. 친구가 이 저기 실현했어요. 야, 가자. 료칸 가자. 너 바지 왜 이거 입고 가게? 나 이 안에 입었어. 아니, 야, 보링이 오늘 뭘? 야, 너 딱 너 딱 입게 했는데? 뭔가 야해. 그런 거 안 입었어요. 가자. 재열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국인이 돼가 내일 아침이면 중국어 쓸 것 같아. 지금 이게 지금 맞아 지금? 족같은데 왜 그래? 빨고 놀자. 먼저 올라가세요. 왜 먼저 올라가세요? 서로 놀랐어. 이 안에서 오 마이 갓. 우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나 발 담근다. 아, 아 그럼 못 쓰는잖아. 물. 아, 너무 뜨거워. 뜨거워. 아, 너무 뜨겁잖아요. 빨리. 너무 뜨거워요. 아니 사우나 안 가봤나? 야 들어가봐 진짜 들어가. 뜨겁지? 적응 수준이 아니야. 아 이거 적응 수준이 아니야. 어 좋습니다. 나 좋다. 네, 네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익은 건가? 너네. 네. 아, 야 나 익은 거 같아. 야 이거 봐. 야 잠깐만. 보내버려. 어 해. 아 야 있어. 어, 왜 이거 다 죽었다. 안전님이 찍을 때. 야, 잠깐만. 나도. 먹어. 우와, 달달하다. 나이래? 아, 진짜. 자, 이제 최고의 칭찬. 예빈 씨의 아, 수영복 타임이 있겠습니다. 빰빰빠밤 오케이 뒤돌고 있으래. 자 갑니다. 뭔가 범죄 같아. 열사 그냥 입어 와. 우리가 뭐 안 궁금해 별로 사실. 어 벗었다.
뭐야? 뭐야? 올려. 뭐야 이게? 아 뭘? 빈들이 없는데 비키니 입고 와야 돼? 그건 맞지. 썸네일 못 뽑잖아. 소링 치얼스. 치즈 맛있다. 하늘이 빵 뚫려 있어. 들어 있을 듯. 너무 대준데? 들어가서 뒷모습 이렇게? 어, 뭔지 알지 그거? 아오 감 있네. 여자 사진 좀 많이 보더니 살짝만 너무 얼굴 많이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죠? 살짝 더 보여줘. 나 이래 궁금하다 지금. 어떤 노래든지. 야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광고 낀다고. 야 바다가 진짜 멋있긴 하다. 좋아. 오늘 날씨가 좀 좋다. 좋은 점이 더 있다. 제가 지금 비주얼이 진짜 싸게 해줄 것 같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좋아. 무서워 나 지금. 이렇게 싱크를 맞춰야 돼.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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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너 이래? 아 재밌는 분이요. 기선제요. 그럼 편하게 좀 생각하시면 돼.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이게 또 네. 나 혼자 내고 하는 건 좀 별로고. 어디부터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 내가 봤을 때 가격은 더 깎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너무 워낙 지금 싸가지고 1박에 8만원 1박에 10만원 3박에 12만원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혜택이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오시는 분들 무조건 생맥주 두 잔 무료로 주고 레이트 체크아웃 12시까지 그래서 현재 합의된 게 그러면 네. 레이트 체크아웃 12시 할인 뭐예요? 저희가 주차 치킨을 해가지고 시그니처 메뉴니까 20% 할인. 아 이것도 그럼 짜잘짜잘하게 다 합치면은 할인이 엄청 들어가네. 엄청 들어가죠. 뭐 거의 한 7-8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시다. 약속된 건 여기인데 여기서 좀 더 보신 거고 보신 거거든. 아. 아니 내가 탐나는 게 그 료칸이 여기 오면 꼭 한 번씩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20%는 좀 짜. 지금 이용요금이 얼마죠? 저희가 이제 4인 기준 했을 때 99,000원이고요. 아, 좀 세네. 99,000원은 아니, 이제 반값이 8만원인데. 이렇게 좀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네. 여수에서 진짜 확 끊어졌다. 그럼요. 정말. 일단 제안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욕한을 제가 봤을 때, 욕 20% 할인. 그럼요, 딱 50% 이제 와,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반값으로 가면은. 왜냐면 물값은 똑같으니까. 그럼요. 아마도 물은 가격이 같잖아.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무조건. 그럼 무조건 올 것 같아요. 무조건이지. 내가 물값이 수도관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제가 뭐 절단 나죠 뭐. 50% 괜찮아요? 50% 하고 대신에 좀 식음료 많이 좀 시켜주십시오. 오. 야 50% 솔직히 될 줄 몰랐는데. 나는 솔직히 여기 시그니처 이거일 거거든 아마. 이게 더 치킨. 20% 더 사서. 조금 짜죠. 그러면은 한 40% 정도 깎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원가에 주는 거지. 이걸로 얘네 또 식빵을 많이 오실 수 있으니까. 40%까지는 힘든 거 제가 그럼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30%만 좀. 30%. 아, 그럼 얼마죠? 25,000원에? 17,500원? 와, 많이 할인되네 이것도. 그냥 17,000원 이 정도는 어때? 그래, 17,000원. 500원이 약간 조금 거슬리긴 하고. 500원 절삭 하겠습니다. 야! 17,000원? 저도 놀랐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저는 흠쪽한데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예! 뭐 더 주시려고요? 아, 그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아니 여수 견제하시려고 지금 많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여수를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진정합니다. 이런 추가비 만 원을 그냥 이런 추가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얼마인 것 같아요. 저희 소주 한잔 먹어야 되지. 저희는 무료 맥주 마시겠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